자, 이제 저희는 저희는 이제 그만 자 내려가려고 합니다. 어르신께 인사하고 아이고 어르신 어쨌든 간 건강하시고 네, 오래 사세요. 그 엄마 주머니 꿀맛 때문에 다 먹으면 자꾸 줄게. 예예예예예예 예. 예, 예. 어르신 우리 갈게요. 건강하세요. 갈게요. 아이고 자 고맙습니다. 어르신 도와주면 예예예 예. 아이고 아이고 어르신 어쩐다니 도와주세요. 예예예 만들지만 있어서 예예 갈게요. 바이바이. 바이바이. 네. 계세요. 가을에도 올게요. 예, 네. 예. 네. 수고하세요. 옆길 내줄까? 자, 아이고, 이제 막 하산합니다. 허허, 개나리 보따리 짊어지고, 막 뒤에다 콧단지 다리며 짊어지고, 여기도 끓이고, 돼지가 다 도망가겠네. 멧돼지가 도망가겠네. 소리가 얼마나 요란한지. 아이고. 어르신이 술을 안 드셔야 될 텐데, 혼자 외로워서 또 술 드실란가. 마음이 찡합니다. 어르신. 두고 가실라니까. 어르신 두고 가는 발걸음이 무겁습니다. 타고 뭐 같이 살 그것도 아니지만은 마음이 찡하네요. 아 이제 다 이렇게 어르신 뵙고 하는 게 마음이 불안합니다. 발걸음도 다 듣고 그러니까 조심합시다. 미끄러워요. 짝대기를 한 개 들고 내려올까, 이제. 와, 내려갈 때도 또 힘드네. 자, 대나무 밭을, 대나무 밭을 지금 지나갑니다. 아, 산에 해가 지니까 어둠이 내리는가. 컴컴하네. 두대지가 있다, 그런 거 아니라. 오, 두대지 파는 거다. 이 두더지가 이렇게 파놨네 이거. 저기 되는 건데 봐. 이 두더지가 많다는 건데. 뱀굴인가? 뱀굴인가? 아 무서워. 자 이제 우리는 오늘 하루 어르신과 이렇게 그 맛있는 것도 만들어 먹고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자 어르신께서 저 심어놓은 밭에 고추 심었는데 물도 주고 저 상추 심었는데 물도 주고 이런저런 야채 물도 주고 이렇게 약수터 가가지고 이렇게 몇 번씩 이렇게 물도 길어다 드리고 그리고 또 그 물 길어서 그 고추밭도 그렇고 상추밭도 그렇고 이런저런 어르신께서 심어놓은 그 모든 그 밭에 가진밭에 그 물을 다 주고 했습니다. 요즘 날씨가 워낙 그 가물고 해서 어르신께서 많이 그 힘들어 하십니다. 물 길어오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닌데 어르신께서 인정이 많으셔서 그래도 자고하러 그런 걸 억지로 지금 뿌리치고 왔습니다. 마음 같아서는 하루 종일 자고 올 수도 있지만은 또 저희도 또 할 일이 있어가지고 또 이렇게 또 자고 오는 거는 또 좀 그렇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또 한 번쯤 또 자고 가더라도 오늘은 이렇게 또 그만 하산합니다. 자 이렇게 지금 해가 지고 또 지금 곧 어둠이 내릴 텐데 어둠 내리기 전에 하산하려고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. 자, 오늘 또, 제가 들어가는, 우리 또,
촬영기 사. 촬영. 촬영기. 촬영하는 중. 고생하셨습니다. 같이 따라와가지고. 같이. 어르신. 말끝도 대해드리고. 그 다음에 또. 여러가지. 문어 쌈도 도와주고. 삼겹살 주는 데도 도와주고. 여러 가지로 고생 많으셨습니다. 자, 이 자리를 빌어서,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.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, 또 배낭을 메고, 짐을 지고 이렇게 오는 게 쉬운 건 아닌데, 나름대로 오늘 저를 따라온다고 고생 많았습니다. 늘 그래왔듯이, 자, 어르신 뵙고, 이 하산하는 길은 늘 마음 뿌듯하고요. 그래도 뭔가 어르신께 그 해드릴 수 있다는 게 참 마음 뿌듯합니다. 그래도 건강하게 이렇게, 계신다는 게, 저희한테는 복입니다. 헤어지는 모습에서 그 아쉬워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얼마나 이 깊은 산 중에 혼자 계시면서 외롭겠습니까? 그죠? 그래도 가끔씩 찾아오시는 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도 어르신, 그렇게 삶이, 나쁜 것 같지는 않습니다. 어르신 말씀 중에 제가 여쭤봤습니다. 어르신 이제 연세도 계신데 조금씩 쉬어가면서 하면 안 돼요? 물어봤더니만 자 쉬어 제가 이 나이에 쉬면은 골아서 한마디로 말하자면 골아서 걷지를 못한답니다. 걷지도 못하고 그 뭐랄까 나이 그 병들어서 더 위험해진다고 하니 그러니 뭐 안 한답니다. 텃밭 가꾸고 그 다음에 기타 뭐 움직이는 부분은 최소한의 어르신께서 하시는 운동이라고 하셨습니다. 어르신의 그 지금 그 90 이제 되는 날까지 어르신께서 건강하게 살아오신 철학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. 그런 부분들은 우리 같은 젊은 사람들이 꼭 배워야 할 그런 철학 같습니다. 이렇게 그 어르신 뵙고 또 한 가지 배우고 이렇게 갑니다. 자 다음 제가 또 방문할 때까지는 또 건강하게 잘 계셔야 할 텐데 하는 바람으로 하산합니다. 내려오는 저 자연바람이 자 미간을 살짝 스치는데 참 싱그럽고 시원하고 좋습니다. 자 틱톡만을 사랑하시는 우리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자 오늘 그 하루 일과를 그 어르신과 함께 이렇게 뜻깊게 보내고 또 하산합니다. 자, 오늘 하루도 좋은 날 되시고 대단한 오후 되십시오. 고맙습니다.